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 로마 황제, 군봉왕, 총독,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팽창시키고 있었고, 애굽과 바벨론은 아수르와 견주면서 고대 근동이 회오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와 같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로마에서는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에 젖을 먹고 자라면서 로마라는 나라를 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그 드넓은 헬라 제국이 신생국가라 할 수 있는 로마로 다 넘어가고, 로마는 어느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지배하며 지중해를 마치 그들의 호수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C 8세기에 시작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면서 차츰 발전하다가 120여 년 동안 3차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BC 2세기 중반부터 제국으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그들의 식민지로 두면서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 전직 집정관들이 총독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는 원로원 체제가 아닌 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정 체제에서 로마는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이 일을 잘못했을 경우 황제가 총독을 소환하는, 다시 말해 황제의 명령이 중요해진 그런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 통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인 유대에 로마 황제는 통치자로 분봉왕을 임명하고 동시에 총독을 보내어 정치와 군사를 맡기고 종교는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맡겨 역할을 분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은 대부분 다신교를 믿었으나 유대는 오래전부터 독특하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의 독특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는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하고 그들의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을 주장한 독특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유대의 이둠의 사람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한 것은 껄끄러운 나라 유대를 통치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트 시절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서 유대인들을 아주 잘 알았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도 잘 지냈으며 유대의 대제사장과도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인 BC 40년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는 BC 37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년 전까지입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는 로마의 1차 삼두 정치의 두 핵심에 해당하는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주 잘 지냈고, 헤롯은 로마의 2차 삼두 정치의 초기 권력자였던 안토니우스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두고 마지막 싸움인 악티움 해전을 치를 때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 제국이 요동칠 때에도 헤롯의 유대 분봉왕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은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분봉왕의 자리를 세습까지 했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힐카누스의 손녀 마리암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의 자리에 올라 유대를 통치하면서 하스몬가의 주도적인 인물 45명을 처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결국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까지도 죽이며 하스몬 왕조와의 관련을 모두 끊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이두메인 헤롯은 로마와 유대 사이에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인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유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난한 유대의 민중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국방과 치안을 위해 파견한 유대의 총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의 총독으로는 코프니우스,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안니우스 루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총독은 발레리우스 크라투스와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우리 성경에는 폰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시절에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으로는 펠릭스, 우리 성경에는 벨릭스와 베스도 등이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식민지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관용을 베푼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 총독을 보내면서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식민지에 반란이 일어날 경우 로마 제국 전역에 깔린 그들의 고속도로를 통해 언제든 대규모 군인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에 파견된 총독들은 로마와 언제든 핫라인이 형성되어 있었고 총독과 소수의 병력은 그들의 식민지에 보여주는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병력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시켰습니다. 총독의 집무실도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라에 있는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의 군단의 군인들을 로마 시민 가운데에서 징집하지 않고 팔라스타인 자체에서 즉 사마리아 지역과 가이사라 지역에서 징집했습니다. 유대인은 군사로 모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약간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둔한 로마의 수비대는 700명에서 10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이 수비대는 예루살렘 성전 북서편 구석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을 관망하기 쉽고 지휘 감독하기가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천부장 루시아가 안토니아 성체로부터 이 수비들을 이끌고 즉각 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것도 바로 이들 수비대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한 유대는 그들의 사법체제, 산헤드린 공회와 지방의 회당들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사형 선고의 확정권만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총독의 이 권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면서 종교만은 유대의 독특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다른 여러 나라들의 통치에 익숙했지만 종교 부분을 건드리면 무섭게 폭동을 일으키고 저항했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유대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한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포위했다가 18만 5천명이 죽어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18개월간 포위했다가 무너뜨렸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재건해 주었으며 헬라 제국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 중요성이 더했으면 더했지 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제국들의 관심에서도 벗어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국을 통한 약탈의 시대에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즉 아르타크세르크세스로부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왕들과 정치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사실 많은 양의 금이 성전 내부에 특별히 마련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는 로마 황제, 분봉왕, 총독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정치와 군사와 종교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고 가난한 민중들은 세금에 시달리며 그들을 구해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